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자, 몸에 대한 마음 챙김도 이것도 그죠? 크게, 요가, 거의 가슴이다, 그죠? 크게 그죠? 다섯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도 당연히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도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뭘 두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는가? 당면이 여기서 뭐가 있겠습니까? 당면 방법이 핵심입니다. 삼면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말로 꼴도 삼면 해보면 뭔 소리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 해야겠죠, 그죠? 당면 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죠. 이기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몸을 32가지 부위로 나눠서 관찰합니다. 몸을 32가지, 이 지극히 있잖아요. 의학적인, 해부학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죠? 서양학자들은 부처님, 왜냐면 경에 몸을 32가지 부위로 관찰하는 게 경 적어도 대수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인도에 아유르베다 있잖아요. 인도가 사실은 그죠? 지금부터 한 2500년, 3000년 전에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문화의 중심이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있었던 그런 거죠. 그 범위는 좌우 굉장합니다. 인도 의술을 아유르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해부학에 대한 요새의 부동산 정도로 있잖아요. 3000년 전에 있잖아요. 자세한 어떤 해부학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우리 청명도론도 32가지 부위를 자세하게 5가지 측면에서 이제 진짜 해부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인도의 의서, 아유르베다라는 인도의 의술, 의서에 바탕해서 그럴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가지 부위에 대해서 5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당연히 네 번째는 이 요점에 대해서요. 핵심이 뭔가 있잖아요. 그 몸이다 마음 챙김 그걸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그죠. 그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40쪽이죠, 그죠? 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고, 자, 무엇을 읽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 하는가 하는 이거를, 그죠? 42번 문단에서 43번 문단까지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저, 이거 뭔가 하면은, 그죠? 저, 44번 가서 한번 봅시다. 41쪽, 44번 제일 밑에 보면, 그죠? 자. 혐오를 혐오입니까? 혐오죠. 그럼 혐오라 해야 된다. 혐오를 마음에 잡도록 함으로 32가지 명상주제를 설했다. 이 32가지 명상주제가 여기서 뜻하는 몸에 대한 마음 챙긴다. 자, 그렇게 해서죠. 우리 이게 대명칭에 보면, 그죠?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관찰하는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관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설명이 42분에 길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2분에 제일 밑에 보면 그죠? 40쪽 제일 밑에 보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거듭 행할 때 큰 결실과 이익이 있는가? 자,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와 숲속으로 가거나 해서 그죠? 이런 방법으로 덜춤날춤 그 1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시죠. 들숨, 날숨, 그럼 자세, 그죠? 2, 네 가지 알차림, 3, 혐오를 마음에 잡도록함, 4, 그죠? 요소들을 마음에 잡도록함, 5, 그 다음에 9가지 공동묘지 관찰하면 6번부터 몇 가지 됩니까? 13까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14가지 부분에 따라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을 설하셨다. 됐죠? 우리 경에 보면은, 우리, 그죠? 까야 갔다 사티 숫자에서 좀 맞지 뭡니까? 119번째 경이 까야 갔다 사티 숫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14가지 명상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그 14가지가 뭡니까? 방금 부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청정도론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32가지 혐오를 관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요 중에서 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혐오를 마음이 잡도록 해놨죠. 그죠? 요거를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그죠, 다른 데서 다 설명을, 행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죠, 43번에 보면은 자세와 네 가지 알차림과 요소들의 마음이 잡도록 하면 이 세 부분은 윗바산으로 설하셨고, 묘지에 대한 9가지 부분 위에 나왔으면 되죠.
또 윗바사람 가운데 위험의 관찰로 서랬고, 또 부푼 것에서 성취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 육장에서 우리 그 몸을 부푼 것들 열 가지 그 했잖아요. 그거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덜숨, 날숨과 혐오를 마음이 잡도라는 부분은 3면으로 설했습니다. 여기서 혐오를 마음이 잡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을 32가지 부위로 나눠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덜숨, 날숨은 바로 요 다음에 지금도요. 9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140 몇 쪽입니까? 요 보면은. 요 145번부터. 그죠? 83쪽 보십시오. 우리가 목체 다 보게 됐습니다. 83페이지 보면은.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 요구하고, 요구를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그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로 32가지 몸의 부위를 해체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4번에 그죠? 경을 인용해 놨습니다. 그걸 보면은 어떤 것이 32가지 부위입니까? 그죠?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반정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등등 되어 있죠. 그죠? 요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오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거 다 대보면 몇 가지가 될까요? 죄송합니다. 31가지입니다. 31가지인데, 라고, 이와 같이 뇌를 골수에 포함시켜 이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에는 보고 있잖아요. 31가지가 나옵니다. 뇌가 빠지가 있습니다. 뇌가 빠지가 있는데, 뒤에 또 빠지 삽니다. 막가라는 이런 데 가면은 조금 후반부에서, 그죠? 부친이 돌아가시고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뇌를 넣어서 32가지 부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됐죠? 사실 뇌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뇌를 골수에 포함시켜. 근데 없는 거를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신 거를 포함시키려면은 무슨 이유를 밝혀야 되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생각해야죠. 초기 경전 부대의 그 선생님들 다 조작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종손들은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됐죠? 그것이 저희 양심이기도 하고 제가 저쪽 가서 본 그 선생님들 거기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다로스 선생님은 뭡니까? 뇌를 어디 포함시켜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로 하여서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니까, 우리가, 뇌는 골수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골수. 그렇게 보면, 우리 뇌에 있는 이거는 일종의 골수와 같은 걸로 봤을 수 있잖아요? 뇌를 골수에 포함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골수를 말씀하셨죠, 그죠? 그 보면 살, 침줄, 뼈, 골수 있죠? 골수 안에 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포함시켜도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노래 안 하고 뇌를 살짝 잡으면 32가지 만들면 되겠죠? 근데 그걸 안 만듭니다. 뒤에 있는 거는 분명히 뒤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 주석생 문을 보면요. 우리 니까야가 전부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게 아닙니다. 2차 결집에서 결집된 경도 있습니다. 주석생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 밝혀도 그만이죠. 그죠? 그래서 후대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2차 결집 때 100년 후잖아요. 그죠? 그때 결집된 경도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흥분할 필요는 없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뇌를 포함시키면은 32가지가 됩니다. 자, 뇌는 언제 포함시키면 하면 순서를 보면, 그 중간에 뭐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똥 있죠? 똥 찼어요? 위, 똥, 그 다음에 뇌가 들어갑니다. 전통적으로 순서를 그렇게 해서 전체를 32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몸에 대한 마음 챙기면 뭘 이야기합니까? 결론은, 몸을 32가지 부위로 나누어서 관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이제 요렇게 합니다. 그럼 32가지가 어떤 거냐? 44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닦느냐? 자, 45번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닦느냐는, 42쪽의 45번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닦는 해설은 성전을 한 구절씩 설명하면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청년으로는 두서서죠? 그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이거를 설명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죠. 철저히 그런 정신을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몸이 앞에 지금 우리가 인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머리털 있잖아요.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43쪽 48번 위에 보면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방법. 이제 이렇게 앞에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초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상주제를 쓰라는 스승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일곱 가지 습득의 능숙함. 그렇죠? 그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일곱 가지 습득의 능숙함. 1번, 그 동그라미 치고 1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죠? 쭉 넘어가갖고, 그죠? 그 47쪽 재료에 보십시오. 재료에 보시면은, 열 가지 마음의 잡조함의 능숙함. 이점이죠. 사실이죠? 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죠?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을 닦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에 능숙해야 됩니까? 일곱 가지, 그죠? 이 명상 주제를 습득하는데, 능숙해야 되고, 습득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주의를 기르고 마음 잡도록 해야 되겠죠?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자, 습득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곱 가지 방법으로 습득한다 했습니다. 자, 49번, 일곱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32가지, 그죠? 몸을 부위를 습득할 때는, 그렇게 익힐 때 이 말이죠, 그죠? 익힌다는 말입니다. 익힐 때는 어떻게 되면, 첫째는 말로서 익힌다. 인도에서는 뭡니까? 문자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수행은 문자 갖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먼저 익혀야 된다는 거. 다른 말은 뭡니까? 32가지를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서 습득해라, 이 말은 뭡니까? 32가지 부분을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외우는 거 죽으면 합니다. 와, 모르는데 어떻게 좀 번역을 하지? 예, 그래서 제가 인도 가서 했던 게, 이건 지금 큰데, 제가 신단지 모시라는 게 뭡니까? 빨리 사전 8개, 데이터에서 딥에서 이제 폭스 프로 갖고 쫙 입력시켜 놨습니다. 산스크리트 사전 한 10개 입력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뚜둑 뚜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트북과 뚜둑 뚜드린다는 거 쫙 나옵니다. 그거 보고 합니다, 지금. 됐죠? 외우면 죽어도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수행은 첫째는 뭡니까? 32가지 부위를 말로써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자,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파. 이거 외우라는 겁니다. 봐도 내가 모르겠다. 그죠? 예.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한 겁니다. 자, 그죠? 머리털부터 해서 32가지 부위를 계속 외웁니다. 외우면, 예를 들어서, 외우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번. 이응애를 생각하면서 32가지 부분을 외운다. 2번. 32가지 부분을 외우면서 머리털 하면서 머리털 하면 자연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머리털에 관심이 가겠죠. 그죠? 몸털 하면 자연적으로 몸털 하면 손톱에 관심을 갈 거고. 됐죠? 그죠? 계속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몸을 아래로 계속 관찰하게 되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외우라는 겁니다. 그죠? 외워야 될 때까지. 계속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서 습득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말로서 습득하고 계속 외우면은 이런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로서 독송을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재밌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51번부터 했었잖아요. 그죠? 50번부터 55번까지 했었는데요. 이 32가지 부분을 외우면 되죠. 그냥 쫙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테크닉을 발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시 5번에서 1번 외우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외우고, 10번부터 다시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1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1번부터 15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15번부터 1번까지 다시 외우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32번까지 다 외우라는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통을 해버리겠죠? 그죠? 야, 주머니는 외워야 될까? 근데 인도 사람들이죠. 외우는 데는 도사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구단하죠. 인도는 19구단합니다. 19 곱하기 19, 19 곱하기 1은 19 곱하기 19, 1은 19, 2, 19, 3, 19, 4, 이랍니다.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구구단은 19구단입니다. 그 정도는 이제 두 자리로 구구단을 외우는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첫 보면 아마. 암산식으로 이런 거, 자연 도사들입니다, 그죠? 그럼 외우는 거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 저는 인도 10년 살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하라는 건데죠. 그래서 56쪽의 결론입니다. 56번입니다. 45쪽에 56번. 이와 같이 100번, 1000번, 100,000만번을 말로서 독성해야 된다. 말로서 독성함으로써 명상 주제의 성질이 최소해지고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32가지 부분들이 분명해진다. 그러면 마치 손가락의 열처럼 혹은 울타리의 말뚝의 열처럼 다른 부상이 나타난다. 됐죠? 쫙쫙쫙쫙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외우면서 머리털은 토상이 생기겠죠? 이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있으면 보시면요. 자, 머리털의 특징을 보고 어쩌고 색깔을 먹으면 쫙 합니다.
딱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이 하나만 갖고 출가해갖고 있잖아요. 출가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도들한테 주는 밥만 먹고 이걸 갖고 한 15분만 이걸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달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달통을 합니다. 다른 보상이 생겼으면요. 돈 3배 든다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나 부친이 부담도 쓸 때까지 다시 한 번 주로 다루고 분명히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미얀마도 봐도 그 태국을 봐도 이런 수행하는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미얀마나 이런 말을 말하면 태국 사람들이 인도보다 매우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고 그럼 지겹게 제가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려면 이 방법을 자기 수행으로 택한 사람은 평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야 하면 분명히 저 그 본산변을 찾아갈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 너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건 했으니까 그죠? 예, 다음 시간에 우선 노래 쭉 했어요. 그죠? 요 중요한 요점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선 다음 시간에 덜 중요하십니다. 대한 마음 생긴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없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예, 요거로 마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더 빨리 그 소리를 대부분 많이 줄이고 예, 빨리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한번 저녁에 다니고 직장 생활 하시고 다 피곤하고 힘드실 건데 예, 이렇게 오시가군요. 늦은 시간까지 예,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